자, 161페이지 아우를 위하여 별이 네 개. 아, 중요한 작품이에요. 황석영 작가. 들어봤어? 황석영? 처음 들어요? 무식한데? 황석영 삼포 가는 길 들어봤죠? 선생님, 황석영 작가랑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셨어요.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.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계셔가지고 인사했어.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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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누구세요? 모르지 그분은 나를. 나는 이분은 알지. TV에도 가끔 나오고 강연도 하고 그러시니까. 누구세요? 그랬을 때 내가 신영균입니다 이러면은 모르지. 안녕하십니까? 신경 선생님입니다. 아우 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아 경복궁 막 이러면서 막 앉으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후배라고 막 무슨 일 해요? 그랬고요. 아우 저 애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칩니다. 인터넷 강의도 하고요. 그랬더니 내 작품도 가르쳤나 막 이러는 거야. 삼포 가는 길이요. 그거 제가 가르쳤습니다. 그랬더니 우와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왜내 작품은 수능이 안 나올까? 그러시더라고.